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역도 선수들이 많이 하는 스쿼트형 데드리프트입니다. 상체의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상체가 곳곳이 서 있고, 그리고 엉덩이와 바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리의 전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. 앞서 보셨던 데드리프트와 같이 상체의 각도가 매우 서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다리의 전면의 개입도가 매우 높습니다. 다음으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.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다리의 전면과 후면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데드리프트의 형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데드리프트는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.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엉덩이와 바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만들고 다리 전면의 개입도를 막기 위해 다리 전면은 무릎만 살짝 구부립니다. 그리고 발의 위치를 잘 보시면 발 중앙에 바벨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앞쪽에 바벨이 위치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발 중앙 쪽에 바벨이 위치하게 되면 상체의 각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체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바와 자신의 거리를 벌려줍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와 바벨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후면의 개입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아주 짧게 스티프 데드리프트와 그 외의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